54번에 1번. 그다음에 55번에 5번. 56번입니다. 3번. 그다음에 57번에 3번. 58번, 1번, 그다음에 59번에 2번까지.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 여러분 틀린 거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54, 또, 55, 넘어가서,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자, 어? 장난하냐? 나 본심이 나와버렸네. 57 있어요? 혹시 다른 분? 오케이. 57, 그래, 넘어가죠. 그 다음에 58, 59는? 59, 그래요. 58, 그래요. 자, 결국은 하나는 줄였네요.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내 얼굴이 빨개지죠? 화가 나죠? 갑자기 이상하네. 자. 자, 오케이. 54, 55. 한번 우리 여러분 같이 이거 다시 한번 풀어서 해보고, 그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우리가 같이 볼게요. 54번부터 볼게요. 54번에 오답 몇번 쓰셨습니까? 혹시 틀린 번호. 3번. 또 다른 사람 있으세요? 자,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all of his prior personality 다음에 demand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여기가 he가 보다시피 3인칭 단수거든요? 근데 여기 왜 remains가 나왔지? remain이 나왔지? remains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remains가 되든지 아니면 remained가 되든지 뭔가 문장에 맞아야 되는데 수에 이게 3인칭 단수인데 뒤에 원형이 나와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demand가 뭔가를 요구 또는 뭔가를 제안, 추천, 명령 이런 것들 나타내는 이러한 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라는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추천하거나 명령하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이 should를 생략 가능한 형태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 remain이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원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형이.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도 일단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remain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답니다. remain이 남다인데 어떤 상태로 남다란 뜻입니다. 그럼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이 상태에 해당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상태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에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왜 형용사느냐? 이 어떠한 상태라는 말은요 문장에 여기 이제 주어가 있겠죠.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다른 말로 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 보어는 명사, 그 주어랑 동일한 어떤 대상으로 받는 명사이거나 아니면은 형용사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emain이라는 이 지금 동사 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말 뒤에는 consistent든 무엇이든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 형태인 지속 무엇과 일치하는 지속적인 의미인 형용사인 consistent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요, 1번이 잘못됐어요, 1번이. 왜 잘못됐느냐? 자, 문장의 시작이 begin입니다. 동사로 시작해서 이게 명령문이죠? 누가 보나 마나. 시작해라. 무엇 하는 것으로? emphasizing. emphasize 뜻이 뭡니까? 강조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에서 which라는 단어는 뭐 관계대명사이거나 의문사거나, 근데 관계대명사를 보겠죠, 우리가? 뒤에 부분은요? 당신이 주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중에 위치는 선행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이 emphasizing이 지금 사실은 동명사잖아요.
왜 동명사냐? 바이라는 전치사 뒤에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입니다. 그럼 동명사를 선생님 선행사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자, 일단 결론은 안 됩니다. 왜안 되냐? emphasize는 동명사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동사였어요. 그죠? 그러면 동사는 우리가 뭐가 꼭 뒤에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고 그 목적어를 관계되면서 위치가 수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동명사에 해당되는 이 emphasize라는 이 행위를 무엇으로? 선행사로 잡는다. 그럼 emphasize는 뭘 강조하는지에 해당되는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이 문장이 또 돼버려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굳이 여기서 타협점이란 말은 이 지금 자리에, 위치 자리에 선행사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 문장도 불안하니까 쓸수 있는 뭘 쓰면 될까요? 관계대명사? 무엇을 사용하면?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상충시키죠. 왜?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도 무엇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쓸수 있고,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넣는 문장. 둘다다 원하는 그 조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답은 1번이 잘못됐고, 그거는 what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5번 갈게요. 55번의 답, 오답 불러주세요. 3. 많아요, 3. 자, 우리가 it가 진짜 말 그대로 대명사일 수 있고, it가 과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목적으로 쓰려고 했더니 end로 끝나버렸어요. end로 끝났기 때문에 진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대명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뒤에를 뒤질 게 아니라 이 it에 해당되는 걸 앞에 찾아야 돼요. 찾되 이것이 단수여야만 하죠. 그럼 내용을 해석 안할 수가 없어요. 그는 또한 suggest 제안한다. 뭐하는 것을? encouraging 그들에게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뭐 용기를 북돋는 거죠. 언제든지 whenever 그들이 그것이 필요하면 이때 그것은 뭘 가르칠까요? 앞에 나와 있는 도움을 말하겠죠. 그럼 어때요? 도움은 셀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서 이때는 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트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목적으로 보신 분 뒤쪽에 뭐가 진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에 진목적으로 나올 게 없어요. 엔드가 들어가 버릴 순간. 자, 안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자, 일단 뭐 2번에 and 뒤에 asking이 맞다면 앞에는 이런 ing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있어요. checking이라는 거. 해석해 보시면은 문장이 무난하게 끝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 is는 동사 자리죠. 그럼 주어가 뭐냐는데 일단 주어는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 뭡니까? suggestion입니다. 명사니까 얘가 주어예요. 단수, 수일치 가능하죠. 자, 잘못된 건 5번이에요. 근데 왜 5번이냐? 자, no matter how가 뭐냐?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how ev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이 how라는 단어 자체의 성질을 말하고 있으면 됩니다. how가 설령 뭐이든 의문사든 아니면 설령 뭐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how 뭐입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든. 이 how의 공통점은 의문사 how는 어떻게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 how는 물어보는 것 대답은요. 그것에 대한 어떤 형용사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명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명사를 물어보는 종류의 것은 who나 which나 what이나 의문사입니다. 자, 누구냐? 그러면 사람이 어떤 명사를 받죠. which는 어떤 것이냐? 대상이 어떤 거 받습니다. what도 무엇이냐? 대상이 어떤 거. 이런 것들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의문사이라고 우리 가정했을 때 이것과 함께 해당되는 이 명사 부분이 이게 지금 탈락돼 있어요. 왜? 이거 대신 이 명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의문사를 넣었기 때문에 의문사인 what이나 which나 what이 들어가면 이 물어봐야 될그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명사 부분이 뒤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who나 which나 what을 쓰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어와 아까 말한 주어 또는 명사가 해당되는 것,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like 물어봅시다. 너는 뭐를 좋아하니? 그럼 like나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얘가 없어요. 왜? 얘 대신에 what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관계 대명사든 뭐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대상 또는 관계 대명사의 그 행위할 수 있는 대상이 명사가 빠져나가는 건지, 반면에 how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용사를 우리가 물어볼 때 주로 씁니다. 방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또는 부사를 물어볼 때 씁니다. 그 말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상인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빠지는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관계부사 똑같아요. 관계부사도. 왜? 관계부사도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다 들어가고 굳이 빠진다면 전치사 플러스 우리가 뭐야? 선행사. 그럼 빠져나가는 게 보다시피 이렇게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는 뭡니까? 부사 구입니다. 문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요렇게. How나 what이나 which를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의문사로 들어가든 관계 대명사로 들어가든 뒤에 부분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가 빠져야 돼? 바로 명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how라는 게 의문사로 쓰이는 방법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그 부사를 물어보는 거겠죠. 아니면 우리가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빠져나가는 부분 이렇게 부사 부분을 물어보는 것도 형용사나 부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장의 구조에 상관이 없어요. 없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문장 봤더니 how 뒤에 the situation 주어 is 동사 like는 좋아합니까? 뭐뭐처럼이죠. 전치사는 뭐가 필요하지? 명사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문장,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how를 쓸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뭘 쓸까? no matter 굳이 넣는다면 what을 쓰시든 또는 뭐 위치를 쓰시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how가 안 되는 이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위치랑 같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쓰기에는 노메로 what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what이.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여기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나갈게요. 그다음 56번 하나인가요? 아, 그래, 56번. 원래 한번 해보면, 누가 뜨셨어요, 이거? 혼자 뜨셨어요? 자, 56번, 번호 몇번 쓰셨습니까? 오답, 번호. 4번. 이거요. 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딱 칠하면 바로 할 텐데. 헤헤헤. 아, 이 말이 모든 이거 틀린 사람 똑같아요. 네개딱 치잖아요. 아, 그래요. 왜? 사역동사잖요. 그죠? 물론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여기 did지만,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이렇게 쓰이는 거 준동사라 부르죠. 준동사.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다른 형태인 to를 쓰든 ing를 쓰든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 준동사도 원래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동사와 똑같은 기준, 다시 말해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단지 위치상 여기에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 써서 to를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make라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뒤에는 반드시 원형을 쓰는 거. 이 룰은 안 바뀌어요. 동사가 make라는 동사가 to make로 바뀌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그거. 자, 그러면 4번은 내 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그럼 몇 번인지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해줄까? 아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래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구조로만 봅시다. 3번 해볼까요? A fully 동사입니다. 아, 주어죠. Was a person. 어떤 사람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 바보라는 것과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호라 그래요. 일단 문장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가 그의 job까지가 또 주어
was라는 동사,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 문장인 듯해 보이는데, 주어 동사가 각각 두 개씩 들어있는 이런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려면, 이 지금 여기 문장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쓴 his부터 나머지 문장이, 뭐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연결이 되려면, 뭐 접속사가 필요하든 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his 대신에, 이 his는 앞에 나와 있는 a person이란 이 지금 명사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 문장은 두 문장이긴 하지만 연결이 돼요. 바로 뭐?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면,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person을 수식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비록 두 개의 문장이지만 무엇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 his를 써버리면, 이 문장은 접속사 넘는 이상한 개판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후스를 쓰시는 게 옳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자, 뒤에 부분 넘어갈게요. 58, 59. 아하하. 일단 풀어봅시다, 두 개.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58번. 자,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겠다. 밖으로 못 나가니 어떻게 하냐, 근데. 시켜 먹어야 되겠다, 집에서. 자, 처음에 여기 지금 있으냐, 아냐라는 지금 동사 부분이죠. 그럼 주어가 뭔지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딱 보면 중간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부분 어디까지? onto paper까지가 관계사 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바로 students가 이 문장의 주어이자 여기에 선행사가 되겠죠. 그럼 주어 동사 수에 일치이기 때문에 students 다음에 are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풀기에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describe라는 동사냐, 아니면 ing면은 동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익숙해진 무슨 이 앞에 이 컴마를 딱 보시고, 아, 그래, 컴마가 있구나. 자, 잠깐 볼까? 그런데 뒤에 문장 봤더니, what you have라는,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겠죠? 그럼 이 문장에는 지금 여기 부분은 동사가 들어갈 거냐, 분사가 들어갈 거냐를 우리가 보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describing 쓰시면 문제가 돼요. 왜? 여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될 때는요, 앞에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의 그 앞에 문장이 뭐냐 했더니, as if가 있어요. as if 뜻이 뭔지 아세요? 마치 뭐뭐처럼. 그죠? 얘도 접속사예요. 선생님, 그러면 접속사인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 연결인가? 봤더니 에? 앞에가 and then이랑은 또 접속사가 있어요. 뭐요? 무슨 접속사 두 개나 있지? as if부터, 다시 말해 이 컴마 있는 as if부터 여기 컴마까지, 이거는 as if라고 해서 접속사 중에서 따로 집어넣은 삽입절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엔 이 접속사 뒤에 연결해야 될 내용에 또 다른 접속사가 들어있는 이 해괴망측한 문장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and나 and then이라고 쓴이 접속사 뒤에 붙어야 될 문장을 지금 찾으셔야겠죠. 근데 당연히 그럼 어디겠어요? 바로 초록색으로 칠하는 바로 여기 부분이 이 and then 뒤에 붙어야 될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란 말은 핵심이 되는 주어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문장은 동사가 없는데요? 아, 명령문이면 동사가 필요 없죠. 아니, 저 주어 필요 없죠. 그러면 뭐만 들어가는? describe라는 명령문 쪽으로 들어가는, 아니면 앞에 문장과 병렬 구조여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describing이라고 쓰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적인 그거야. 이 컴마 뒤에 문장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describe 썼겠지만, 그러기에 앞서 문장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 혹시 접속 들어있지 않나 확인하셔야겠죠. 여기는 여기 있는 and then이라는 접속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중간에 들어간 이 as if는 없는 셈 쳐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은 as if란 접속사를 이용해서 여기 문장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컴마 컴마로 해서.
자, 이해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는요, 여러분, 원스란 단어 뜻, 문장 맨 앞에 쓰인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단 가진다면, 어떤 것을? 자, 이 have를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역동사, 못마더로 만들다라는 의미의 사역도로 보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뒤에 이거 something이라는 목적어 뒤에는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recorded는요, 과거분사. recording은 현재분사가 되는 거야. 내용상. 자,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형용사죠. 이건 앞에 있는 이 something이라는 이 단어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ing는 이 something, 이 행동을 직접 하는 능동이거나 또는 진행의 뜻이죠. 반면에, 과거분사는 이 something이란 게이 행동을 당하는 수동의 뜻이거나 아니면 완료의 뜻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너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여금 기록을 하도록 만드느냐? 어떠한 것으로 하여금 기록되어지도록 만드느냐예요. 당연히 기록되어진다는 뜻을 써야겠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레코드라는 만약에 이게 뭐로 쓰인다면, 능동의 관계를 쓴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사가 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해당되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붙어야 되겠죠, 명사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일단 무조건, 뭐야, 능동은 아웃이에요. 그리고, 사역동사는 뒤에 현재 분사가 원래 못 써요. 왜? 사역동사 뒤에는 뭐 써?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를 써요. 근데 여긴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분사를 썼을 때 분사하고, 그것을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건 쉽게 그걸로만 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59번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where입니다. where. 이 4번.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고, 뭐 여기는 중요한 거 아니면 앞에 이렇게 컴마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 계속적용법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해석을 앞에서 쭉 해나가는 거야. 해석은 그들은요, 이거 뭐 점수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되겠죠. 자, 관계 부사란 얘기는 그 뒤에가 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의 개념은 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인 주어나 또는 목적어나 뭐 보어나 이런 것들이 빠졌냐 안 빠졌냐죠. 뒤에 부분 봤더니 그들이라는 주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딴데 봤군요. he라는 주어, point라는 또 목적어. 일단 여기서 한번 끝났어. 여기는 지금 이 문장까지만 봤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죠. whenever 뒤에, 그라는 주어, 봤다라는 동사, lastv, 목적어.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초록색. he, point, he, lastv. 명사 들어간 자리 어때요? 다 있죠.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where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뭐, 5번 같은 경우는 himself면 앞에 he하고 같냐, 안 같나죠? 여기에는 and 사이에, 여기서 뭐가 빠졌어? he, 뭐, was, 아니면 뭐, felt, 이런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주어랑 뒤에 나오는 이 himself랑 같은 동일한 대상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면 쓰는 게 맞고. 자, 그럼 뭘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일까? 자, it was included. 그것은 포함되어졌다.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것이 남의 뭔가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포함되어진다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뭐가 포함이 되어졌을까? 좋습니다. 누가? 선생님, 이거 가주어입니다. 오케이? 가주합시다. 그럼 뒤에 일단 in addition to라는 이 전치사 구. 전치사 해당되는 뭐가 들어갑니까? watching TV라고 하는 지금 컴마 해가지고 TV를 본다라는 거에다가 더해서. 자, 그럼 주어 뭡니까? 요거제. playing with the Legos and going to the zoo가 만약에 이게 한 단어는 아니죠. 두 개의 지금 행동이죠. 1번과 2번. 그러면 이게 was가 아니고 뭐가 돼야겠네? 그러지 않나요?
왜 가주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잊지도 않아요. 왜? 가주어는 무조건 it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뭐냐? 이거는 그것이란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진짜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가르쳐요. 진짜 대명사예요. 진짜 대명사.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대상을 포함을 한다는 능동의 관계가 돼야 돼요. 바로 뭘 포함하느냐? 레고로 야구란다. 레고를 가지고 논다라는 행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야, 저기, 동물을 한다는 행동이 바로 이, 뭐에, 리스트라는 것 안에가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리스트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행동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고 이때는 그냥 include라는 능동의 관계로 써야 됩니다. 어렵죠, 이 문제는. 이거를 솔직히 풀어가는데, 한번 보고 이게 답이 이게 맞다라고 쓰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조차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은 가주어로 보고 내용을 일단 다른 걸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 중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where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아예. 그러면 다시 볼때두 번째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지. 한 번에 보고 맞히면 너희가 나를 갈쳐라. 그렇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일단 59번까지 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60번부터 아니네요. 어법이 어디까지 왔더라 이게? 아, 69번까지가 어법이네요. 그러면 둘, 넷, 다섯 여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 좀 맞네요. 오케이. 60번과 61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쉴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원이 똑같은 번호를 고르셨거든요, 60번. 자, 60번은요, 전원이 다 지금, 3번을 고르셨어요, 3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 target market 이라는 이게 문장의 주어입니다. It's a group of people 다음에 who가 들어가 있죠. who, 관계대명사인 건잘 아시죠? 앞에 있는 the group of people을 우리가 선행사로 받는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격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뒤에, a company라는 주어, things란 동사, 뭐야, will be, 또 동사, 뭐지? 지금 관계되면서 who는 도대체 무슨 격이야? 이래 보면 알 수가 없죠. 이 문장, 그러면 여기 will b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이 자리에? 뭐가 될게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미안하지만 이 관계되면서 who는요 주격이에요. 에? 주격? 이게 왜 주격이지? 주격이란 말은 그 뒤에 문장 중에 주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선생님이 우리가 했던 이 will be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A company thinks는 이렇게 삽입절이 되는 겁니다. 얘들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이렇게 없다라고.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 마켓은 일종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인 어떤 사람들, will be most likely 가장 많이 그 제품을 살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회사가 생각하기에 라고 이렇게 삽입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때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관계대명사 문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각이 무조건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빠지고 동사 뒤에 목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빠져 있어야 될 아예 거기 안에 부속품이 아닌 삽입돼 들어가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뭐 I believe, he thinks, 뭐 we claim 등등 우리가 주장하기에 막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이런 삽입절이 실제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주격 관계되면서 후 뒤에 will be가 동사로 사용되는 문장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일단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 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3번을 제외시켜버리면 1번이라는 사람. 한 분. 2번. 3번. 아니고. 3번 또한 놈은 그 미친놈이지. 4번. 5번, 뭐야? 답이
이거 놀랍고도 1번이 맞아요. 이게 왜 1번인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make라는 동사 뒤에 push라는 원형을 쓰는 형태로 생각했겠죠. 만약 이게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약간 해석을 안 하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V쇼로 하여금 그들의 광고를 너토로 만든다? 아하. 해석을 했더니 조금 이상하네. 자, 이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우고. 이거 안 지워지지? 자, 일단 그들은 자, pay, 지불합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목적어죠. 그런데 그 뒤에 who라는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이렇게 해놓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게. 동사. TV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만드는 사람들. 그럼 사실은요, 여기까지 딱 이렇게 가로를 치셔가지고, 이게 관계사 절이에요. TV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왜요? 그들의 광고를 넣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는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뭐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로만 보면 여기를 리메이크를 아무 생각 없이 사역동사로 보겠지만, 내용상 보면 이게 처음에 봤을 때 will be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닌 거 알았으면 다시 봤을 때 조금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안 하고는 전혀 안 하고는 맞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뭐 하려고? 뭐가 이유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방금 말했던 TV쇼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광고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꽤 어렵지,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A는 뭐가 들어갈까요? What과 대충에. 뒤에 보니까는 당신이 주어 읽었던 동사, 뭘 읽었는지 안 나왔죠? 불안전한 문장. 근데 앞에는 understood라는 누가 보다시피 동사니까 여기는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지 가능하겠죠. 문장상. 두 번째. either와 both 중에 뭐냐? 자, 우리가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형제 해가지고, every, each, 물론, either의 사촌인 neither까지. 얘네들이 영어에 사용되고, 그 뒤에, 명사가 왔을 때 명사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이건 또한 단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either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에 이제 both란 경우는 정반대죠. both는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란 말을 항상 뭡니까? 복수 명사를 뒤에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그 case라고 하는 이 단수 명사를 쓸수 있는 건 either가 되지 절대 both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either를 잘 몰라도 복수로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둘 다의 경우란 것은 항상 복수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거 틀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it 주어. maybe 동사 나왔죠? 그런데 makes가 되겠냐? 가 주어. to make 야가 진 주어.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숙제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62번부터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거 잘못했어요. 셋, 넷. 다섯 개만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각자들 자기들 해야 될 것도 좀 있죠? 내가 방송 나가고 문제 풀어라는 거. 우리 저기, 재준이 선생님 다른 거좀 드릴게요. 공부 좀 하게. 자, 일단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